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차량은 펠리세이드입니다.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차량이고요. 이 차량 오늘 방문해 주셔서 영상 보시다가 저희 상담을 하고 유속 증강 시스템 탄 레이싱 버전 탄 R타입으로 하나만 장착하고 테스트링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와주셨고 저 군대 생활하던 데서 오신 분이라서 좀 군대 생활 얘기도 잠깐 했고요. 일단은 요거 장착 후에 테스트 주행 한번 나가서 차량 또 변화 값을 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러분이 그러더라고. 네네. 놓치면 그냥 이거 놓고 다니면은 네네.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저거 한다. 네, 계속 직진 가시면 됩니다. 오늘 차량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차량이고요. 철원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저 유튜브 영상을 좀 보시다가 뭐 하나만 넣는데도 틀려진다 해서 의문도 좀 가지시고 또 며칠 전에 전화 주셔서 예약하고 오늘 토요일날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가다 보면 70km 하나 있습니다. 거기 속도 그것만 좀 하시면 되고요. 약 400m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뭐 고속 가끔 이제 여행 다니실 때 뭐 멀리 갈 때 차량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고속 주행에서 한번 느껴보시면 또 재밌으실 거예요. 네. 1차선 2차선으로 계속 직진. 70. 평상시에 운전하면서 저 RPM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RPM이 떨어져서 다 기아 변속이 돼요. 네. 못 느끼겠는데. 한번 더 타보세요. 좀 나가서 좀 살짝 밟아봐야 됩니다. 기술대표 아까지 갔다 와서 뭐라 그랬죠? 한번 좀 타보셔라 그랬나? 네. 고속주행 좀 해보라고. 네. 그래야지 이제 인식이 돼요. 왜냐면 요즘 나오는 차들이 ECU가 좀 약간 복잡해져요. 다 컴퓨터 그러니까 하드가 좀 용량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타시면서 인식이 되는 게 있고요. 사장님 아직까지 못 느끼신다. 연비도 아직은 뭐 잠깐 타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네, 그렇죠. 타시다가 뭐 저희는 유튜브에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타시다가 나는 뭐 단지 달고 뭐 하고 난 뭐 별로 못 느끼겠다. 그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50일 동안 네. 타보시고도 네. 예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유튜브 영상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타보세요. 네, 타보시면은 그래서 연비 변화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아 연비 원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좋아졌다. 네. 그래야 저희도 안심을 하는 거예요. 판매하고 네 맞습니다. 요 위에 올라가서 유턴하고 내려갈게요. 사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원래는 저 언덕도 한번 쳐보는데 여기서 유턴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엑셀 떼어도 쭉쭉 밀어줘요.
그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엑셀 뛰어도 계속 밀었었을 거예요. 브레이크 밟느냐고?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유턴에서는 한번 지그시 차 없을 때 쭉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덜 밟는데 차가 가속력이 쫙 붙는 것도 보이고요. 요즘에 차를 워낙 잘 만들어서.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해놓으시게 되면 신차의 엔진 상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굳이 뭐 몇 개씩 더 집어넣어라 저야 안 그러고요. 차량에 맞게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CC가 워낙 나가다 보니까 암만 해도 하나 똑같은 CC가 적은 차량 하나 한 거하고는 또 틀리죠. 그렇다고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량 같은 경우 저희 라파 플러스 1, 뭐 라파 플러스 2, 라파 고스트웨어 이런 것까지 같이 CC에 맞게끔 좀 해주면은 또 불완전수 되는 거 완전수까지 도와주는 그런 다 개념이기 때문에 차는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거 하고 효과를 보시고 난 이후에 하고 싶으실 때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예, 예. 일단 요거 하시고 50일이면 거의 두 달이잖아요. 네. 다 타보세요. 고속주행 좀 빠른 시일에 할 수 있으면 빨리 한번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그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차 여기 속도 카메라 이제 없으니까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 그리고 저 카메라? 예, 아니에요. 저 속도 계기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쭉 올라가네. 그러니까요. 살짝 한번 가속력 얘기했죠. 그 지금 놀랬죠 지금. 그죠? 이게 가속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빠르구나. 예. 저 RPM에서. 아. 지금 85km인데 아. RPM은 1500 쓰고 있잖아요. 아. 이거예요. 금방 쭉 올라가. 예, 여기서 신호바퀴만 한번 쓱 밟아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덜 밟아가지고 모르겠더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쭉 그냥 밟아보니까. 조금 놀라실 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이게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평상시에는 이 정도였다면 쭉 올라가는 게 그냥 보여버려요. 네, 쭉 힘을 쓰면서. 네, 올라가네. 가속력이 틀려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없이 장착하고 테스트하고 지금 고객분들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저희는. 신기하다니까요. 지금 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속도 계기 보면서 쭉 한번 밟아보세요. 이 올라가는 게. 이게 벌써 틀리죠? 쫙 가버리네. 그러죠? 이거라니까요. 네, 엑셀 떼어도 엑셀 100% 떼보세요. 떼었어요. 그래도 여긴 거의 평지인데 속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적응되면서 더 좋아진다고요. 고속발 한번 치면은 계속 직진이.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더 가시면 돼요. 신기한 애 나옵니다. 엑셀 뜨세요. 그죠? 이제 브레이크 잡으면서 계속 밀잖아요. 미는 힘이 틀려져요. 틀려져요. 네, 그죠?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변화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 제품 탄생하는데 저희 정말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요. 계속 연구했던 거예요. 힘을 쫙 쓰는구나.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은 CC도 있으니까 D타입보다는 R타입 하나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끔 여행 가실 때 장거리 많이 뛰신다고 하니까 그래 R타입이 적합하다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추천해 드린 거예요. 재밌어져요, 차가. 지금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게요? 네, 왜냐면은. 자기가 힘을 딱딱 써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장거리 운전을 해도 운전이 즐겁다라는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꼭 그거 체크하시고 전화 한번 꼭 주십시오. 그럼요. 힘을 딱딱 써주면. 그럼요. 그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저기 유튜브 영상에다가 고객 통화 내용 해서 올리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쓰고서. 그렇죠. 보고서. 그렇죠. 전화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좋다 그러면 느낀, 뻔하잖아요. 느낀 점만 얘기하면 되는 거. 그럼요. 가감 없이. 금방 순식간에 80km, 100km가 되잖아요. 예, 그죠? 힘쓰는 게 틀려요. 그렇다고 막 엔진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세한 원리나 이런 거는 영상에다가 잘 설명을 안 해요. 저희 나름대로 제품 보호니까요. 가셔서 1차선 들어가시면 들어가셔서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저기서 이제 돌릴 거니까 엑셀 띄고 가보세요. 100%. 네, 띄었어요. 네, 속도 계기 한번 보세요. 평상시보다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
아마 사장님 철원에 돌아가실 때 고속 한번 밟아보시면 혼자 웃으시면서 좀 운전하실 겁니다. 오, 이거 진짜 차가 희한한데? 이렇게 바뀌니까. 신기하네, 희한해, 이런 말 많아요. 쭉 올라가는 게 느낌이 쫙 오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 밟는 게 막, 막 가속하려고 일부러 내가 막 힘쓰려고 밟은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밟은 게 아니니까. 살짝 밟았는데도 그 힘이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것만 잘 좀 느끼시면서 타보시면 되고요. 연비 변화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꼭 좀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